물을 5시간 정도 푹 불렸고요. 푹 불려야지 삭이 잘 나옵니다. 야채 들었던 통입니다. 칼로요. 이렇게 구멍을 좀 냈습니다. 이런 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찌르니까 구멍이 안 크기 때문에요. 뭐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흙을 있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좀 많이 뿌려놨습니다. 보리삭을 이렇게 듬뿍. 자,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뿌리가 썩을 일도 없고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새싹이 나올 때까지만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겠습니다. 지금 딱 하루 지났거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싹에 눈이 나왔습니다. 말랐거든요, 윗부분이. 그러면 물을 조금 이런 식으로 물을 조금만 보리에만 적시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덮어 두겠습니다. 이게 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이제 벗기시면 돼요. 꼬박 한 이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비닐을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그 보리에 싹이 나오려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벗겨주면 됩니다. 윗부분에만 한 번씩 분무해 주시면요. 발화가 덜 되는 부분 있죠. 너무 건조하면 발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줍니다. 한 3일 됐습니다. 이제 3일 되면 이 정도 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단 발화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쭉쭉 눈에 띄게 아주 새파랗게 잘 자라요. 하루하루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 상태로요. 요거는 말려서 이제 갈아서 식혜 드시면 딱 좋은 엿기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키우면 이제 보리삭이 됩니다. 엿기름 가루가 바로 보리의 삭을 틔운 거잖아요. 너무 튀우면 안 되고요. 이 정도 튀우는 게 딱 좋습니다. 한 2cm, 1cm, 2cm. 수시로 이제 이렇게 분명히 물을 뿌려주고요. 밑에 흙이 좀 말랐다 싶으면 물을 이렇게 듬뿍. 자, 이렇게 한 번씩 주면, 하루에 이거는 물 이렇게 주는 거는 뭐 2, 3일에 한 번씩만 주면 돼요. 이거 영상을 찍다가요 사고가 좀 있어서 요 부분부터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키웠고요. 먹어보려고 수확하려고 이만큼 제가 잘랐습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듬뿍 줘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 속은요 너무 빡빡하게 키우다 보니까 속은 아주 노랗고 부드럽게 자랐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라서 음식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요 음식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 드실 수 있는 게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조금 쌉쌀합니다. 요리 쓰시려면 아주 잘게 썰어서 뭐 계란말이나 국이나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많이 오래 드시기는 좀 질디는 감이 있어서 이게 좀 질감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많이 쓰긴 힘들어요. 근데 요리에 써보니까 가장 편하고 좋은 거는 말려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뿌려서 약간씩 뿌려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미숫가루 이런 데 타서 드시는 게 제일 편하고 드시기가 제일 좋습니다. 조금씩 음식에 섭취하실 분들은 작은 컵에 있죠. 종이컵 같은 데 키워서 조금씩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키우면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루를 내시려면 이렇게 큰 데다가 한꺼번에 키우시고요. 조금씩 생활 음식 속에서 넣으시려면 작은 컵이나 작은 그릇에다가 조금씩 또 줄 간격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쓰시면서 물을 주면서 계속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요 관상용으로 키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뜯어먹기가 너무 아깝게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또 즐기시다가 잘라서 말려서 가루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리 키워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콩나물 키우는 것도 재밌지만 보리 키우는 게 또 재밌습니다. 한번 삭이 터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4-5cm씩 자랍니다. 되게 신기하고 보기 좋아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단체로 한겨울에 보리 밟던 기억이 납니다. 반 전체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보리를 밟으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보리는 밟아줘야지 단단하게 잘 크니까 한겨울에 밭에 다니면서 밭고랑을 다니면서 보리를 발로 자근자근 밟아줬잖아요. 보리 밟던 기억이 나네요. 가루를 내고 싶으면 이거보다 더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20cm 안 되고 한 15cm 되거든요. 20cm 이상씩 키워도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키워서 갈면은 가루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더 키우고요. 요리해서 드실 거는 정리를 해서 통에 담아 놓고요.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쓰면 돼요. 집에서 깨끗하게 키운 거잖아요. 이렇게 요리 쓰기 전에 흐르는 물에 한 번만 헹구면 돼요.
시원한 오이 냉국입니다. 국물은 약간 새콤달콤한 국물이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쓴맛 비슷한 이런 보리를 이렇게 오이 냉국에다가 띄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잘게 썰어서 넣으니까요. 그렇게 보리의 쓴맛이나 뭐 질긴 질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새콤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요게 김가루 냉국이거든요. 자, 김가루를 다시 육수물에다가 타고 오이 좀 넣고 이렇게 보리삭을요 이렇게 잘라서 이건 이번에는 좀 넉넉히 넣으셔도 돼요. 김하고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보리의 맛도 별로 안 느껴지고 아주 잘 넘어가고 맛있습니다. 단 좀 잘게 썰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먹어봐도 먹을만하고 맛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한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김 냉국에다가 이런 식으로 보리를 좀 띄워주시면 돼요. 새콤달콤한 겉절이 양념입니다. 상어이모의 겉절이 양념 같은 거 보시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를 좀 채썰어 넣고요. 그러니까 오이나 뭐 상추나 집에 있는 거 있죠. 나물, 배추 뭐든지 이렇게 재래기해서 겉절이해서 드실 수 있는 거 미나리도 괜찮고요. 부추도 괜찮습니다. 넣고 이 보리를 좀 잘게 보리는 보리삭은 좀 가능하면 이렇게 잘게 썰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넣고요. 매일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밥도 비벼 드셔도 되고 진짜 참기름도 좀 넣으시고요. 자, 통깨도 좀 넣으시고.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음식에 넣어서 드시려면 보리의 그 맛, 본연의 맛을 좀 덜 느끼면서 양념으로 감싸서 드시는 거는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는 보리 본연의 맛보다는 이렇게 양념에 덮어서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리 새싹을 넣은 김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김밥은 재료가요. 준비가 다 되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김하고요. 김치하고 사셔도 되고 있는 대로 사시면 돼요. 왜냐면 내 입에 들어갈 거니까. 자, 이거는 밥은 이렇게 밥 간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양념을 넣을 거기 때문에 밥 간은 안 했고요. 그냥 그대로 밥 하자마자 밥을 이대로 넣습니다. 집에 이제 냉장고 보니까 특별하게 뭐 다른 건 넣을 건 없었고요. 그냥 상추 있더라고요. 상추.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둔 이거는 청양고추 고추작물입니다. 저렇게 고추작물 좀 넣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두었던 단무지입니다. 그리고 상추. 아이들 거 아니면은 어른 먹을 거는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도 보리삭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마요네즈가 다 돼서 안 넣으려고 합니다. 자, 마요네즈를 약간 샐러드 같은 그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묻어. 몰라. 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마무리로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맛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보리 맛은 뭔지 못 느낍니다. 먹을만 하고요. 보리 맛은 뭔지 몰라요. 안 느껴집니다. 그냥 샐러드 맛 납니다. 김가루 넣은 냉국이거든요. 냉국에다가 이렇게 보리를 띄웠습니다. 맛이 안 나게 이제 요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추 마요네즈 김밥 한번 해보세요. 괜찮네요.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습니다. 우와, 참기름 냄새 솔솔하고 완전히 맛있겠죠? 상추와 보리 새싹을 이렇게 반죽을, 밀가루 반죽해서 전을 구운 겁니다. 요것도 먹을만해. 상추 전 먹을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추 여름에 많이 날 때 이렇게 보리와 함께요.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상추의 아삭거림이 보리들을 이제 못 느끼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보리 새싹을 좀 잘게 다졌습니다. 완전히 잘게
이게 뭔지 그냥 잘 모를 정도로. 자,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싹 보리가 들어간 계란말이입니다. 이것도 보리의 맛을 별로 못 느끼고 먹을 수 있습니다. 불을 낮춰서 익혀주겠습니다. 지금 불 꺼도 되겠습니다. 속에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새싹 보리가 아주 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면 모를 겁니다.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온갖 게 들어가서 맛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아주 맛있는 계란말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르트와 새싹보리를 넣고요. 와, 요구르트 갈아 놓으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갈렸네요. 사실은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보리의 그 풋내 같은 것도 나지 않고. 와, 달달한 게 맛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디저트로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가루가 얼마 안 나오죠? 요리에 뿌려 드셔도 되고, 뭐 수제비 반죽, 여러 가지 가루를 미숫가루에 타도 되고, 가루로 먹는 게 간편하긴 제일 간편해요. 뭐야? 그냥 미숫가루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미숫가루에다 넣고 마셔보겠습니다. 그냥 미숫가루 맛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낫네요. 만들어 놓은 블랙이요. 여기다가, 아이고, 길이 눌린 것. 여기다가 하루 견과류 있으면 하나 넣고요. 여기도 보리가루를 좀 넣고, 이제 꿀도 넣고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저렇게, 요구르트 비벼서, 이렇게 한번.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약간 연한 연두색.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어도 되네요.